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거? 한국인이니까 한글이 최고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한글. 이제부터 한글의 마력이 펼쳐진다. 한글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부터 한글을 입히는 예술작품까지. 알면 알수록 더욱 아름다운 한글의 세계. 한글날 특집 한글의 매력 속으로 출발. 라이프 앤 조이 한글을 수놓다. 이곳은 서울 종로. 한가운데 세종대왕 동상도 보이고 한복 곱게 입은 시민들까지. 바로 광화문 한복판에서 열리는 한글날 기념 한글 멋글씨전의 행사다. 한글의 예술성과 참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계획된 본 행사에 수많은 작가들이 참여했다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100명의 캘리그라피 작가가 감성을 더한 캘리그라피를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캘리그래퍼, 서예가, 디자이너, 유명인들이 함께 모여 작품을 전시했기에 시민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데 여기도 작품, 저기도 작품, 놀랍기만 하다. 한글을 이렇게 다양한 서체로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어떤 한글만의 그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 최고! 한글을 멋있게 표현하는 데는 나를 따르라는 사람이 있어 찾아간 마포구 서교동의 한 작업실. 안녕하세요. 바로 국내 유명 손글씨 작가 이상현 씨다. 한글에 다양한 표정을 입히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이 읽을 수 있는 한글의 역할도 있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는 캘리그래피 작가입니다. 평범한 글씨는 가라. 붓으로 한글을 그리며 더 멋진 글씨체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이상현 작가. 서울 한복판을 감성을 입힌 글씨로 사람들과 교감하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캘리그래퍼다. 네, 지금 이거는 그 벌거벗은 임금님인데요. 생활 속에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던 그의 한글 작품들. 사랑해의 자음들만 갖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 그의 글씨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면 우리가 같이 즐길 수 있고 뭔가 느낄 수 있는 문화. 그 안에는 우리 한글이 또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많은 한글들이 전부 다 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의 손끝에서 나온 작품들 한번 감상해볼까? 갑자기 붓을 내려치는 이상현 작가. 그러다 먹물이 주위에 튈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글씨일지 보아하니 타이틀로 영화의 멋을 한껏 살려준 타짜. 한판 승부의 느낌을 톡톡 튀는 먹물로 강렬하게 표현한 그의 명작이다. 타짜가 된 것 같은 마음으로 화투짝을 내려치면서 내려놓는 자신감. 예,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붓도 같이 자신감 있게 내려놓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로고입니다. 그때 입에서 무언가를 오물오물. 갑자기 이쑤시개를 입에 문 이상현 작가. 저만의 좀 이렇게 좀 비법입니다. 그래서 이쑤시개를 이로 살짝 이렇게 펴줘서 요 느낌으로 이쑤시개를 붓으로 변신시키는 겁니다. 이쑤시개의 날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나 살펴보니 바로 흘러내리는 글자가 인상적이었던 미스테리극의 느낌을 거친 서체로 잘 담아낸 혈의 누. 아니 근데 도대체 그 붓은 정체가 뭐예요? 완전 대형 붓인데 글씨를 펜으로만 쓰는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 요상한 도구들이 있죠. 이상한 게 많은데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이쑤시개도 있고 뭐 수세미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이건 그냥 나무 토막. 닭털부터 칡뿌리, 수세미, 롤러 등 그의 손을 거치면 모두가 도구로 가능. 특이한 도구로 그림 그리듯 글씨를 표현하는데 짜잔, 이것이 바로 각기 다른 매력. 그런데 밖으로 나가 무언가를 뽑는 이상현 작가. 갑자기 풀뿌리를 뽑기 시작하는데. 예, 지금 작품 준비 때문에 지금 풀뿌리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지금 잘생긴 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풀뿌리로 글씨를 쓴다니 놀랍지 않은가? 과연 그가 그려낸 글씨의 모습은 흘러내리는 듯한 뿌리의 자태가 완성. 소중하게 작업했던 그 글씨가 하나의 작품으로서 다시 탄생하게 되고 근데 그 작품이 이 사회 속에, 이 시장에 다양하게 두루두루 퍼져 있고 또 아름다운 한글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도배가 되어 있을 수 있다면 정말 그 없이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느 캠퍼스처럼 평범해 보이는 한 대학교 전경.
이것에 한글을 온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해서 찾아간 제작진. 그런데 추면수의 한창인 무영신한 이곳에 한글이 속속들이 숨겨져 있다는데 도대체 한글이 어디 있다는 건지? 저 여기 한글 찾으러 왔는데 한글이 어디 있어요? 한글이요? 저희가 다 한글인데 지금 보신 게 다 한글 춤이에요. 아니 이건 무슨 말인지 모두가 한글? 그래서 집중 탐구해봤다. 갑자기 엎드리는가 싶더니 다리를 높게 올리며 시옷을 만드는데 이어서 세 명이 모여 히읗을 완성. 동작 하나하나에 숨겨진 한글의 모습이 그저 신비롭다. 다음은 한 명 더 추가요. 네 명이 만들어낸 퓨. 한류가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그 한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한글이거든요. 가장 한국적이고 또 가장 세계적인 것. 그래서 한글이라는 언어를 새로운 언어인 몸짓 언어로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한글춤입니다. 1991년부터 해마다 한글날 무렵에 한글춤을 공연한 밀물현대무용단. 한글을 주제로 한글의 원리와 미적 가치를 표현한 종합예술 한글춤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때로는 자음으로, 때로는 모음으로 변신하며 한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들. 한글의 우수성과 매력을 표현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습하는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한글이 더욱 빛을 발한다. 한국의 언어니까 좀 더 막 뜻깊은 것 같고 선, 각, 라인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좀 더 되게 무용답다, 되게 예쁘다라는 느낌이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주의 한 공방. 이곳에 한글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해서 찾아간 제작진. 주위가 온통 도자기로 한가득. 여기 혹시 도자기 공장은 아닌지 가만히 살펴보니 도자기마다 얼굴을 보이는 한글. 가까이 살펴볼수록 도자기의 무늬들이 예사롭지 않은데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바로 한글 도자기의 창시자 유일무이한 명작 정성근 도예가. 한글로 된 도자기가 있던데 그건 뭐예요? 한글 디자인으로 도자기에 자음 모음을 이어서 디자인한 도자기죠. 도예가 전성근만의 특별 기법, 입체 조각과 이중 투각법으로 자음과 모음을 장식처럼 새긴 한글 도자기. 이 종류들은 지금 그 안에 조명이 들어가면 스탠드도 가능하고 조형도 되고 그냥 작품도 되고 겸해서 쓸 수 있게 만듭니다. 여기서 노는 이런 거는 이제 금은 금이긴 한데 이제 좀 더 잘 보이라고 이제 하나 해본 거고. 아, 금이 든 거예요?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자기마다 각기 다른 한글의 매력을 뽐낸 전성근 도예가. 우리 한글이 실상의 생활에 쓰여지길 바라서 이게 저게 다 만든 거죠. 그를 따라 작업실로 들어가니 반 건조된 도자기가 보이고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문양을 새기는 전성근 작가. 그만의 각이 살아있는 이중투각 기법으로 한글이 새롭게 피어난다. 뚫기에서는 투각칼이 따로 있고 이렇게 굉장히 가늘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만들어 쓰는 도구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그 칼에 맞게 만들어야만 그 선이 나옵니다. 막간의 PD도 도전. 반드시 밀어엮고 그리고 안으로 밀어여서도 괜찮아요. 넣어도 돼요? 네, 나중에 저 위로 빼면 됩니다. 힘겹게 완성한 담당 PD의 작품 역시나 쉽지 않다. 전성근 작가의 세심하고 정교한 손끝 아래 탄생한 한글 도자기.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릴 듯. 한번 첩을 하고 다시 유약 시유를 해서 재벌을 떼는데 24시간 정도는 걸리죠. 수많은 인고의 시간 끝에 완성되는 한글 도자기. 한글이 도자기 위에 피어나는 순간 그것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도자기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조명 등으로 변신해 한글의 멋을 한껏 뽑는다. 도자기를 빚는 날까지는 만들 거예요. 계속 이제 어떤 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건지는 그때 이제 또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때마다 그때 또 형태에 따라서 컵 손잡이가 되고 뭐 어디가 되든 항상 할 겁니다. 한글 사랑이 곧 나라 사랑. 오감으로 온몸으로 한.
한글을 빛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가치인 소중한 우리 한글, 영원히 빛내자.